이제 이 나라의 청년들은 한 주라도 이 시간을 듣지 않으면 친구들과의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영화평론계가 낳은 최초의 아이돌. 이분은 오디오형이 아니라 비디오형 평론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동진의 언제나 영화처럼. 자, 언제나 영화처럼 대한민국 영화평론계 최초의 아이돌 이동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유, 아이돌 임금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진짜 같잖아요. 아니, 저번 주에는 이제 루시드 폴과 네. 함께 하셨는데 굉장히 네. 깜짝 놀라셨다고. 그 스위스 개그에. 예, 뭐 익히 알고 있었고 한번 겪은 바도 있었으나 뭐 적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막무가내식 네. 개그여가지고요. 참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네. 어려워지는. 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아, 그렇군요. 적응하는데요. 네. 아니, 그 녹화 이제 하셨죠? 네네. 그 몇 번째 녹화하셨어요? 지금 첫 방송은 나갔고요. 네. 네. 두 번째 녹화가 끝났죠. 어떠셨습니까? 첫 경험. 네. 아,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방송이 제 전문으로 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라디오가 저한테 편한 게 네. 약간 마실 나오는 기분이 있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제가 네. 지금 하고 있는 다른 TV들도 네. 정해진 원고가 없거든요. 아, 그냥 자유롭게. 네, 자연스럽게 해서 이제 편집을 하는 식으로 네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진행이다 보니까 그렇죠. MC다 보니까 정해진 그 대사들이 있고요. 네. 또 그 중간에 코너도 제가 원고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 또박또박 딕션을 해야 되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야 방송인들이 참 존경스럽구나. 다시 한번. 아니 그럼 메이커나 의상은 어떻게요? 아 물론 이제 코디가 해주죠. 네. 아 우리 그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런 뭐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블럭킹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다리도 꼬이고 뭐 이래서 오. 두 번째 녹화할 때는 동선이 없는 쪽으로 아예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혹시 인상적인 뭐 시그니처 같은 뭔가가 뭐 멘트라든지 뭐 네. 표정이라든지 뭐 없나요? 아, 이제 만들어야죠.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그래요. 코너명 네. 그 프로그램 이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이제 뭐 천국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요. 네네. 이것은 시네마 천국이라는 프로고요. EBS에서. 네, 네. 끝나면 바로 여기서 또 그렇죠. 라디오 천국을 하죠. 그 11시 10분쯤에 방송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네. 꼭 그 이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기자님이 또 거기서 네. 얼마만큼 또 강력한 포스를 뿜어내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 어떤 영화 소개해 볼까요? 네, 올해 이제 추석 먼저 정리를 말씀드려야겠죠. 네. 올해 추석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그 템플랜을 짜면 최고 뭐 9일까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쉬는 때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내린 진짜 연휴인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최근에 지난 몇 년간의 추석과 설이 되게 짧아서 네. 뭐 예를 들면 휴일이 하루 겹치다거나 이래서 사실 그 추석 특수라는 게 극장가에서 적었었거든요. 올해는 좀 제대로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거기다가 절대 강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영화가 무려 5편이 메이저 영화가 격돌을 하는데 네. 저도 궁금합니다. 이 영화들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떨릴까 제작자들은 지금 그렇겠죠. 네네. 순차적으로 일반적인 시즌에서는 저도 이제 그 일반적인 느낌으로 아, 이 영화가 어느 정도 푸시를 하는구나 얼마나 어느 정도 마케팅을 하는구나 느끼는데 네. 이번엔 확실히 느끼겠어요. 다섯 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세게 푸시하면서 마케팅을 하는구나. 사활을 걸고서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같은 날 하니까 네. 그 다섯 편 중에서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렇죠. 제작자분들이 지금 귀를 쫓고 세우고서 네. 동진이 한번 어떻게 얘기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음 주 개봉하는 작품인데요. 네. 이번 주에 한 편, 다음 주에 네 편 합니다. 추석 네. 한국 영화. 네. 그 중에서 시아노 연애조작단. 아. 네, 이 작품을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목만 보면 이게 약간 대박과는 조금 맞습니다. 어려운 제목이거든요. 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 제목 자체를 이 시라노가 뭔지 모르시는 분한테는 머리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고 네. 또 제목이 이렇게 대박 나는 영화의 그 메이저 타이틀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좀 길어요, 일단. 그렇죠. 네. 외우기도 좀 어려운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어떤 분들은 이제 예고편만 보시고 지레 짐작할 수가 있는데 네. 예고편이 본편보다 퀄리티가 덜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예고편이 항상 좋거든요. 경우가 많죠. 네.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화에 대한 기대치보다 영화가 훨씬 좋은 경우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영화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딱 보면서 최근에 총으로 로맨틱 코미디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나온다 하더라도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제대로 충무로 로맨틱 코미디가 다시 부활을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김현석 감독님이세요. 김현석 감독님. 네. 김현석 네. 감독은 지금까지 이 영화가 네 번째 작품인데 네. 첫 영화가 YMCA 야구단. 아, 예. 두 번째 영화가 광식이 동생 광태. 아. 세 번째가 스카우트. 네. 그 영화 네 번째인데 네. 충무로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긴 하지만 네. 이 로맨틱 코미디에 관한 한 제가 볼 때 김현석 감독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영화들이 점점 좋아져서 네네. 사실 YMCA 야구단만 하더라도 컨셉은 되게 재밌는데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시나리오만 돌 때는 완전 초대박 작품이라고 다 생각했었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영화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네. 근데 그 이제 신인 감독의 첫 작품이어서 그렇고 네. 광식이 동생 광태는 지금도 2000년대에 나온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손꼽히는 작품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네. 네. 캐스팅도 되게 좋았고 네. 영화가 이렇게 성숙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스카우트를 지났고요. 스카우트도 사실 제가 볼 땐 되게 저평가받은 영화예요. 임창정 씨가 주연하셨던. 그렇습니다. 엄지원 네. 씨랑 나왔던. 네. 영화가 되게 의외로 깊은 구석도 있고요. 네. 그 영화가 되게 쓸쓸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까지 왔는데 영화를 본 느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무로 로맨틱 코미디가 부활했구나. 그리고 김현석 감독이 만개했구나. 라는 느낌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죠. 근데 이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로맨틱 코미디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클리셰들도 있고 전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영화는 대단히 산뜻하게 찍었는데 의외로 되게 속이 깊은 구석이 있고요. 네.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이 김현석 감독의 영화는 일단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는 남자들이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렇죠? 분들이. 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액션 같은 걸 덜 좋아하는 것처럼. 네네. 근데 이 김현석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위한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여자들이 좀 대상 상화되어 있죠. 네. 그리고 김현석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가 떠나보낸 과거의 여자친구들에게 이런 어떤 편지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화자가 다 남자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생생하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새로운 어떤 사랑을 막 실패했거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상황에서 옛날 사랑을 다시 한번 회고하거나 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남자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워낙 여자들이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네.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 부분에 있어서 연인들한테 최고의 데이트 무비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 된 것 같고요. 네. 이 김현석 로맨틱 코미디 감독의 코미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항상 남자가 과거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아요. 남자들이 좀 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실이기도 하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심지어가 자기가 합리화도 하고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져요. 맞아요. 근데 먼 후일이 지나서 다시 재회를 하거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을 때 돌이켜 보면 그게 자기 잘못이었던 거죠. 그렇죠. 괜히 여전히 아름다운지 뭐 이런 얘기 나고 있고. 아, 그렇죠. 딱 그렇죠. 내가 왜 그렇게 잠이 살았다는 거 이런 소리 나고 있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혹시 김현석 감독 아니신지.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네.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대단히 맛깔스럽게 상업 영화의 재미도 잃지 않게 톡톡 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영화에 이제 나오는 배우들이 엄태웅 씨. 엄태웅 씨. 이민정 씨. 네. 최다니엘 씨. 박신혜 씨. 아, 그리고 네. 네. 이 항상 나오시는 박철민 씨까지. 아, 박철민 씨가 네. 이 세 번째죠 벌써 그렇죠. 이 김현석 감독 영화에 네. 그리고 요즘 상종가를 구가하고 있는 송세벽 씨까지 나오는데 네네. 일단 이 배우들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나와요. 사실은 이 캐스팅은 아주 그 이 흥행 배우들의 리스트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오히려 미래를 겨냥하는 네. 발굴에 가까운 캐스팅이고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저도 이민정 씨와 박신혜 씨를 제대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대단히 매력적으로 나오게 되고 말을 더듬으실 정도로 매력적이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군요. 아까 아이돌 얘기도 나왔을 때도 안 더듬었는데 이민정 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 이 영화에서 이민정 씨가 대단히 정말 매력적이죠. 네. 아마 재발견하시는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네네. 이번에는 안 떨었습니다. 아, 예. 최단
다니엘 씨가 또 이 영화로 물론 이제 지금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배우지만 그렇죠. 원래 이 배우의 매력은 TV 쪽에서는 약간 까칠한 듯하면서도 속이 깊은 캐릭터잖아요. 하이캐서 그렇죠. 최고였죠. 근데 여기서의 최다니엘 씨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로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지만 네. 여자한테 다가가는 모습에서는 항상 숙맥인 남자라서 어떻게 보면 연상녀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되는데 일단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목만으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죠. 네. 두 가지를 결합하면 결국 스토리가 나오는데 네. 시라노라는 것은 그 뭐 한 지금 30, 40대 영화 팬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 제라르드 바르드 나왔었던 코가 큰 그렇죠. 네. 코가 큰 게 컴플렉스였던 귀족이었죠. 프랑스 네. 귀족. 네. 근데 이 남자가 자기의 팔촌 여동생을 되게 사랑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친척들이 있기 가능했으니까. 네. 근데 코가 커서 컴플렉스가 다 가지 못하는데 네. 자기 부하 중에 너무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자기 팔촌 여동생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자기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라노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연애편지를 써주는 거죠. 대신. 네. 그럴 때 그 절절한 마음. 사실은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 그 편지가 결국은 또 다른 남자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죠. 네. 네. 19세기에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희곡이고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그 영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연극이 사실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극장을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 돈을 마련하자. 네. 돈을 마련한 다음에 우리가 연극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자신들의 기술을 살려서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 센터. 네. 그래서 연애 조작단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영화 속에서 거기에 의뢰를 하러 오는 사람이 최다니엘 씨고요. 네네. 그 연애 조작단의 단장이 엄태웅 씨인데. 네. 엄태웅, 이민정, 뭐 지금 말씀드린 뭐 박철민 씨, 전하민 씨 이런 사람들이 조작단으로서 모든 상황을 우연처럼 가장을 해서 연애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그 스타일의 것들은 있었죠. 많았죠. 네.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시라노 자체에서 모티브를 스스로 따왔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영화 속에서 그 장면들이 너무 기본적으로 디테일들이 좋고요. 네네. 재밌고 네. 그러면서 대사도 풍부하고 그러다 뒤에 가면 단순히 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의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애에 대한 짜릿한 어떤 그 잠언들을 남겨주게 되는 건데 네네. 영화 속의 대사만 몇 마디를 봐도 아 이거는 연애에 대해서 최소한 준프로 이상 넘은 사람의 이야기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로맨틱 코미디는 대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이런 게 없이 뭐 닭을 돕는 대사만 남발한다고 달콤한 게 강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몇 개만 읽어보면 네. 여자란 질투를 느끼는 사람의 남자를 빼앗고 싶은 본성이 있죠. 이런 대사라거나 아 질투를 느끼는 남자를 네. 사람의 남자 네. 사람의 남자 그 사람 물론 여자죠. 네. 여자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많이 심심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대사 뒤로 갈수록 좋은데 오. 남자들은 여자의 과거 남자에게 극복할 수 없는 컴플렉스를 느끼죠. 맞아 늘 그래. 네. 여자는 반대로 남자의 현재 여자한테 컴플렉스를 느끼죠. 진짜 그렇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남자들이 두리뭉실하게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사실은 뭐가 미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대사들. 예. 이런 대사들이 사실은 가장 재미있는 연애 칼럼에서 나올 만한 대사들인데. 그렇죠. 김혜성 감독이 이런 대사를 되게 잘 썼고요. 이분은 여성 잡지 굉장히 보시나 봐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볼 땐 네. 연애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경험들도 좀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김혜성 감독님하고 예전에 과거에 사귀셨던 분들이라면 저 내 얘기야 내 얘기 하면서 무릎 치면서 네네네. 문자 보내오실 것 같은 네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화도 아주 괜찮은 측면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영화 자체가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코멘트 같은 영화예요. 아. 네, 좋은 영화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연애가 되도록 도와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네네.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영화에 옮긴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맨틱 코미디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고 산뜻한 이야기 이런 네. 게 결합이 돼서 오랜만에 보실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수작이 나온 거죠.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제작이 되어진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치밀하게 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김현석 감독으로서는 일생의 프로젝트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 이분이 원래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군대 시절에 한 번도 영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 네. 군대에서 이제 말년에 시간이 남으니까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네네네. 그 당시 제목은 대행업.
대형. 대형업하고 똑같죠. 네네. 근데 그걸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역에 당선된다고 다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속 좌초되다가 이분이 다른 영화를 세 편으로 성공하고 나서 15년 전에 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다시 시나리오를 쓴 거거든요. 첫 번째 작품을.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에 한 번은 반드시 떠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영화가 된 건데. 네. 완성도도 좋아서 네. 본인에게도 좋고 보는 관객들에게도 좋은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밖에 앉아 계시는 김성훈 작가랑 제가 쓴 시나리오도 하나 있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로 저희가 쓴 것도 하나 있어요. 아, 제목은 뭐 아이돌? 제목까지는 아직 저런 게 아닌데 네. 예, 그 주인공이 이제 홍대에 살고 있는 거칠은 가난한 어떤 남자. 네. 주인공은 이정재로 해달라고 막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은 강남에 굉장히 부자인데 남자인데 네. 돈은 너무 많지만 네. 여자에게는 좀 약하고 오히려 네. 보통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클리셰는 못된 남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남자 너무 착하고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는 두 남자 네.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의 이야기. 예. 여자는 방송 작가인가요? 네. 그거 한 술 먹고 한 두 시간 만에 썼는데요. 네. 네. 저희들이 얘기만 하고 낄낄대고 있다가 네. 그 자리에서 없던 일로 했었습니다. 전화 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시라노 연애 조작단 이번 추석 정말 대목이죠. 이때 추천해드리는 이동진 기자님의 추천작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음악도 한 곡 들어볼까요? 네, 영화 속에서 아그네스 발차. 그 그리스의 메조소프라노죠. 네. 이 아그네스 발차의 노래가 아주 영화 속에서 멋지게 여러 번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그 노래 자체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서요. 네. 사실 아그네스 발차의 훨씬 더 유명한 노래는 기차는 8시에 떠나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네.
este monajo seis mil. Σκοπία φύλλα στην Κατερίνη, μες στην ανοιχτή πέντοχο. Doe,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이태리 남부의 작은 섬, 검게 그을린 피부에 한 남자가 누워있다. 그 남자는 이태리에 있지도 않은 야자나무에 오르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서 다리에는 피멍이 든다. 자, 과연 그 남자의 하루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A name I call myself, a long long way to run. 자,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계속 그 작가님이 시나리오 작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순간적으로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그러신 건가요? 아, 예. 야자나무에 오르던 네. 갑자기 이동진 역시, 기자님의 역시. 모습이 떠올라서요. 네. 네. 이태리 남부는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아, 특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섬도 가보셨나요? 아, 그,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기서 찍었죠? 이스키야. 네네, 못 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아. 고, 언저리까지 가봤는데. 그렇죠. 네네, 카프리는 가봤는데. 네, 저도 네. 카프리까지 가봤는데. 그렇죠. 이스키야까지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어떤 영화? 네, 바로 리플리. 네네. 리플리입니다. 네. 근데 영화는 일단 소설 자체가 워낙 일만 소설이어서. 그렇죠. 사실 리플리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있죠. 똑같은 원작에. 네. 태양은 가득히. 알랭드롱이 알랭드롱이 나왔던. 네. 그 알랭드롱이 이제 우통을 벗고 푸른 바다에서 막 키를 돌리는 그런 장면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사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 로맨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게 스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남의 어떤 그 위치와 여자와 이런 걸 다 뺏으려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야망에 불타지만 되게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네. 네. 이것은 이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 셈이죠. 네. 그래서 만든 감독이 잉글리시 페이션트 앤소니 민겔라.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서 배우들도 참 좋았어요. 맷 데이먼이 바로 주인공인 리플리 역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플리한테 자기의 것들을 뺏기게 되는 그런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주드로가 나왔었고. 여기 주드로 최고였어요. 이 당시가 아마 제일 아름다웠을 때가 정말, 정말 매력 덩어리 완전히.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역시 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기네스 펠트로. 그렇죠. 까지 이렇게 나와서요. 네. 이 세 배우의 가장 적어도 최소한 외모적으로는 전성기 시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네. 이 작품이 뭐 영화도 되게 우아하고 좋긴 한데요. 영화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음악이 더 좋을 수도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재즈가. 네. 계속해서 쓰이죠. 그렇죠. 네네. 특히 이제 뭐 제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 이제 챗 베이커의 노래로 알고 계시지만 네. 챗 베이커 자체도 자기가 만든 노래는 아니죠. 네. My Funny Valentine을 극 중에서 맷 데이먼이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배우들이 노래하는 장면들보다 노래할 때가 있어요. 네. 객관적으로는 노래를 잘하는 아주 잘하는 가수처럼 하는 노래는 아닌데 그렇죠. 이 노래도 일종의 액팅, 연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우들이 의외로 노래를 영화 속에 너무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이 부르는 My Funny Valentine도 되게 멋지거든요. 아, 진짜 부른 거예요? 직접 불렀습니다. 아, 네. 그 미성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네네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재즈랑 관련돼서 재즈가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원래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상류사회인 사람인 척하고 이제 계속 주드로한테 접근을 하는데 네. 주드로의 거의 최고의 취미가 재즈를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남자는 원래 피아노 조율사인데 네. 일부러 재즈를 막 공부하는 거예요. 그 접근하게 되는데 네. 영화 속에서 사실이 다 발각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넌 사실 재즈를 좋아하지도 않잖아.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의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야. 좋아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젠 재즈가 좋아졌어. 아. 그러니까 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
사람을 좋아해야 될 때 자꾸 노력을 하면 심지어는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건데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영화 속에서 그 재즈가 계속 흘러넘치는 멋진 그 사운드 트랙이 됐습니다. 저는 리플리를 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요. 네. 풍광이었어요. 아, 이태리 남부에? 네, 그리고 네. 뭐 베니스도 갔다가 네. 뭐 막 여기저기도 갔다가 하니까 그렇죠.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눈이 막 즐거워가지고요, 네. 보면서. 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원작과는 달리 이게 사실은 약간은 동성애 코드도 조금 들어가 있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내 개봉할 때 잘렸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지금은 다 뭐 하게 되지만 네네네. 영화 속의 그 동성애 코드들이 그 당시에는 몇 분간 개봉할 땐 잘렸었죠. 네. 네. 이게 원작에서는 없었죠? 네네, 없었죠. 태양 가득해서는. 없었죠. 아, 그랬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장면 들어볼까요? 네, 영화 속에서 이 주드로가 처음엔 이렇게 반신반의 아버지의 어떤 심부름을 하러 온 사람으로 처음 만나게 되는데 맷 데이먼을. 네. 근데 맷 데이먼이 기가 막히게 아버지를 성대모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 아버지 흉내를 너무 잘하니까 네네.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새 배우가 깔깔거리면서 네네. 장난치는 그 부분을 듣고요. 네. 그다음에 맷 데이먼이 직접 부른 마이 퍼니 발렌타인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리플리입니다. Everybody should have one talent. What's yours? Forging signatures. Telling lies. Impersonating practically anybody. That's three. Nobody should have more than one talent. Okay. Do an impression. Now? Huh. The only talent my son has is for cashing his allowance. What? Oh, I like to sail. Believe me, I love to sail. Instead, I make boats. Stop! Other people sail them. It's too much. You're making all the hairs on my neck stand up. Oh, yes, jazz. Oh, jazz. Let's face it. It's just insolent noise. I feel like he's here. Horrible, like the old bastard's here right now. Good. That's brilliant. Brilliant! How do you know him? I met him in New York. Marge, yes. This is scary. You gotta hear this. Meet my father, Herbert Richard Greenleaf the First. Pleasure to meet you. Dickie's made a fine catch. Uncanny. I know Emily thinks so. I don't get it. It's uncanny. Could you ever conceive of going to Italy, Tom, and bringing him back?
이동진의 사운드 오브 뮤직. 아, 사운드 오브 뮤직 방금 들으셨습니다. 자, 언제나 영화처럼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이번 주에 개봉한 작품이고요. 네네. 한국 영화만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 주에 화제작이면서 사실 지난주에 배우들이 방한을 했죠. 그랬죠. 네, 그래서 화제가 됐던 노담의 칸타빌레. 팬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숫자 자체가 아주 많다기보다 팬의 예. 충성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일본 문화 자체가 좀 그러니까. 특히.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노담의 칸타빌레는 영화, 이 영화, 이 원래 이제 뭐 TV 시리즈 않습니까? 네. 일본 드라마, 일드의 대표적인 드라마인데. 네. 한 4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노담의 칸타빌레는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고요.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은 차마 못 봐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주성치 같은 그런 연기들을 하잖아요. 아주 만화적이면서 과장된. 그렇죠. 그것이 그게 즐기는 사람한테 되게 재밌는데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막 간지러워서 못 볼 정도의 유치하고. 네. 네. 근데 사실 이 영화는 유치한 재미로 보는 영화잖아요. 네. 일단 뭐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일본 TV 시리즈를 극장판으로 옮긴 작품이죠. 그렇죠. 또 TV 시리즈는 또 만화를 또 옮긴. 네, 그렇죠. 네. 네, 여러 번 번안이 되는 건데요. 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개봉하면서 노담의 칸타빌레 볼 1. 볼 1? 그 말은 볼 2가 있다는 뜻이고요. 네네. 요즘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드라마까지도 한 6개월 이렇게 사이에 두고 네. 2부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TV를. 저기 극장판인데도 불구하고요. 네네. 심지어는 스토리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제가 볼 때 가장 큰 단점은 둘로 나눈 거예요. 이 영화를 제가 볼 때 굳이 나눌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약간 좀 물론 상업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볼 1이 이번에 개봉하는데요. 네네. 일본에서는 이미 볼 1, 2가 다 개봉을 했고. 네. 일본에서는 부제가 최종 악장.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노담의 칸타빌레 볼 1과 볼 2입니다. 네. 노담의 칸타빌레, 노담의가 주인공 이름이죠? 그렇죠. 노담에구미라는 여잔데, 여자는 네. 우에노주리시죠. 네. 근데 우에노주리가 영화 속에서 피아니스트인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지휘자 선배가 있는 거죠. 치아키. 네. 치아키 선배. 네. 근데 이 선배를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음악에 대한 꿈을 이루면서, 그런 어떤 러브라인과 그것이 네.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이 노담의 칸타빌레 영화판에서는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로 음악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이 치아키 선배가 네. 유서 깊은 프랑스 파리의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돼요. 네. 근데 이름만 유서 깊고 이런 전통이 있는 데인데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데가 되어서 네. 이 단원들이 막 투잡 쓰리잡을 뛰고요. 막 연습하다 아르바이트 시간 됐다고 막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전통만 있고 이름만 있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을 다시 힘을 줘서 불러 이렇게 세워서 그 오케스트라를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볼 원의 주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른 한 축은 그런 치아키 선배 옆에를 맴돌면서 음악 공부를 하는 이 노담애가 네. 선배와 러브라인을 발전시켜가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영화 속에서 핵심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아무래도 우에노 주리. 그렇죠. 것 같아요. 우에노 주리의 그 좌충우돌하고 오바 연기. 네. 네네네. 지난주에 그 왔을 때 저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방송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네네. 방송 스튜디오가 되게 작아가지고 뭐 30cm 옆에서 한 시간 이상 했어요. 네. 그래 봤자 뭐, 네. 혹시 또 이동진 기자님 그 트레이드마크 발길에서 들어가고 테이블 밑에서 뭐 그럴 수는 없고 아, 예, 예. 더 심한 사람이 옆에 있었겠죠. 아, 그랬어요. 네네. 우에노 주리 씨랑 아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일본 배우들의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문화의 특색이기도 하겠지만 네네. 일본 배우들이 좀 과할 정도로 예의가 바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배우들이 거의 언제나 악수를 신청해요. 아. 네. 근데 한국 배우들은 인터뷰를 할 때 네. 아무리 예의 바른 사람이라도 악수 신청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히 여자분은? 없죠. 네. 네. 남자들은 있어도. 네. 근데 일본 배우는 제가 일본 배우를 한 여배우를 여러 명을 인터뷰했는데 거의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야자와 리에도 그랬었고 네네. 마스타카코도 그랬었고 오. 일본 여배우들은 다 악수를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악수를 통해서. 잘난 척 하시는 거죠, 지금. 나 악수한 사람이야. 아, 예. 네, 아, 러브샷을 해야 되는데. 네, 안타깝죠? 네네. 어쨌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본 여배우들이 훨씬 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일을, 난 이거 일로 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느낌? 비즈니스.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하는 느낌이 있고요. 한국 여배우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좋기도 하고 덜 좋기도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한국 배우들은 인터뷰를 할 때 나 이거 사실은 하기 싫은데 하는 거거든. 이런 게 티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뭐 물론 인터뷰 일정이 살인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우에노 주리 씨를 옆에서 쭉 봤을 때의 느낌은 네. 노담에처럼 오버하지는 않지만 네. 상당 부분 흡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캐릭터가 그냥 연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화에서 이제 그 우에노 주리 씨의 연기를 보게 되면 네. 이제 영화가 너무나 만화적이라서 그렇죠. 자기가 막 기분 좋으면 막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전단지를 막 공중에 뿌려요. 네. 그럼 뿌릴 때마다 만화 캐릭터들이 공중에서 펑펑 솟아나면서 같이 춤을 춘다든지 네네. 혹은 치아키 선배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 파리 시내에서 달려가는데 여자가 너무 저돌 쪽으로 달려오니까 치아키 선배가 팔이 기니까 여자 이마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뻗쳐서 못 오게 네네. 저지를 하거든요. 만화 같은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역시 만화적인 연기인데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낼름낼름거리면 입에서 하트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스프링처럼 띠용띠용 하는 것이 묘사가 된다든지 네네. 질투할 때 흡혈귀처럼 뛰어와서 네. 목에 피를 빨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 아주 코믹하고 과장된 톤으로 되어 있는데 네. 뭐 드라마의 것을 그대로 연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근데 그게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연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왜냐면 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그리고 또 저는, 아, 저거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도 들었는데, 제가 네. 물어봤거든요. 네. 우에노 주리 씨 말이, 맞습니다. 창피합니다. 본인도 연기를 하고 나면, 주변에다 엑스트라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그렇지. 그 연기가 이제 컷할 때까지는 괜찮대요. 네. 컷하고 나면 견딜 수 없이 막 그 혀를 날름거리고 연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배우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여자분인데. 네. 근데 이제 노담의 칸타벨라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영화가 그렇게 만화적이고 장난기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네. 의외로 이 영화가 되게 진지한 구석이 있는데요. 한쪽 구석에는 만화적인 그런 연기가 있고, 네. 다른 쪽에는 음악에 대한 대단한 진지함이 있어서, 사실 두 시간도 안 되는 영화에서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나오는 영화라고 해도,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이제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이 나오는데, 네. 1812년 서곡을 영화 속에서 그대로 다 들려줘요. 아, 전곡을요? 네, 연주하는 장면을. 보통은 이제 그러면 도입부를 하다가 이렇게 점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들려주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들려주는 것의 대부분의 대사나 해설도 없고요. 네. 말 그대로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보여주는 것과 음악이 흐르는 거죠. 실황주기 보듯이. 극 중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렇게 음악을 다루는 진지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만화적인 톤들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붙어서 네, 네. 사실 이런 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괜찮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오락 영화가 됐죠. 노담의 칸타빌레는 음반도 굉장히 많이 아 그렇군요. 예, 또 그 클래식을 여러 곡을 또 들어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때 클래식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보다는 클래식이 좀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랬을 때 초보자들 네 입문에 들어가는 영화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에노 주리는요 사실 이 노담의 칸타빌레 말고 다른 작품들 그렇죠. 좋은 작품이 많죠. 스윙걸스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데뷔작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오면 사실 지금 우에노 주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지만 또. 무슨 작품만, 무슨 신부로 나왔던 작품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있습니다. 무슨 가방 들어가는 제목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그리고 네. 거북이는 뭐, 거북이는 빨리 헤엄친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것도 있고요. 맞습니다. 무슨 제목도 막 헷갈리는데. 네네. 네. 그런 작품들이 있었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두 편의 영화 시라노 연애 조작단 그리고 노담의 칸타빌레 두 편의 작품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곡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뭐 제가 뭐 그런데요. 네. 그래서 역시 플라치 도밍고 클래식을 대표하는 밥을 대표하는 전덴보 오랜만에 네 파이브스 러브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창피한데요. 아, 선곡으로 이렇게 참... 네. 선곡이 노담인데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이동진 기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m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more. And even if you lose yourself and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through. Oh, love to some is like a cloud, to some as strong as steel. For some a way of living, for some a way to fee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and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full of pain. Like a fire when it's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